여기는 2016 코바 현장입니다. 지금은 L&B 기술의 김낙주 전문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L&B 기술 어떤 기업인가요? 저희 L&B 기술은 부산에서 창업 7년차 기업이고요. 지금 그 학교 방송 시스템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납품 실적을 비약적으로 납품 실적이 있는 그래서 조달청의 우수 조달 제품으로 선정됐고 또 특허 기술을 계속 상용화하면서 작년 연말에는 NET 신기술 인증도 확보한 그런 기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비약적으로 납품 실적이 네. 성장했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제품 소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일반인들이 잘 모르실 텐데 큰 근린 생활 시설이나 집단 시설에 쉽게 말하면 백화점에 갔는데 어린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카운터에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방송 또는 화재가 났을 때 화재 경보를 알려주는 방송 그런 전관 방송 시스템입니다. 학교는 학교에서 그 수업을 알리는 방송 또는 학력고사를 볼 때 듣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런 방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또 선보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국내에서는 국내 그 조달청의 우수 제품으로 많이 한 300여 곳 이상의 관공서 학교에 지금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특히 저희는 독특한 저희가 우리 방송 음향기기에 최초로 세계 최초로 팬통신을 적용해서 개발한 거에 우리나라 특허도 등록이 됐지만 미국 특허도 등록이 됐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과 베트남을 저희는 집중 공략 시장으로 잡아서 지금 해외 시장 조사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조를 그 선정 사업에 선정이 돼서 고성장 기업에 선정이 돼서 그 해외 시장 조사를 지금 마쳤고요. 한국어를 비롯한 영어, 서바나어, 베트남어, 일본어를 비롯한 5개국어가 겸비된 사이트를 지금 구축 중입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정말 앞으로도 국내를 넘어서 계속해서 해외로 뻗어나가는 L&B 기술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L&B 기술 만나봤습니다.